자, 클로징이 안 된다. 아, 당연히 클로징이 안 되는 짬밥이에요. 3개월 됐는데 클로징이 잘 되는 사람 좀 본 적이 없거든요. 클로징은 언제 잘 되냐면 최소한 3년 정도 지나면 자기만의 클로징이 잡히더라고. 이 보험도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클로징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 하나만 제가 팁 드릴게요. 그러면 상담할 때 클로징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앞에서 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것만 지켜보세요. 지금 단계는 앞에서 한 얘기를 빠르게 요약 정리. 그래서 고객님,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거고요. 요런 요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 이득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요거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 상담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청약서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앞에서 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고객도, 아, 이제 뭐 이게 내가 뭔가 행동을 옮겨야 되는 시기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클로징이, 타이밍이 뭔지 모르는 거야. 자, 요약을 하는 순간 고객이나 나도 이게 클로징이라는 걸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야, 이제. 아, 이제 이게 이 상담이 끝나가는구나.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시법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이거는 지금은 힘들어.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바뀌어야 되거든. 그 feel이야, feel. 요 타임엔 내가 어떻게 들어가고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은 매뉴얼대로 하시는데 요거는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어느 사람을 만나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라 그래요. 이건 100% 똑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던 얘기를 또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되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